점심시간이 되니 줄을 섰어요. 이거 음식 먹기도 어렵겠네. 좀 기다려야 돼. 와. 아, 좋아. 왜? 여기다 집어넣어. 어.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야 돼. 맛있는 거 먹으려면 기다려야 돼. 예. 뭐야? 얘들은 어디 갔어요? 빨리 얼른 와, 천천히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오라고. 돌아가게. 어, 올라가자. 어, 올라가. 띠띠띠 그냥 와요. 저 자축이면 진사오면 신녀술에 그냥 와요. 좀 내가 설림문이다. 설림 쥐띠부터서 돼지띠까지 왜? 왜? 아니 왜? 내가 여태까지 찍은 거 다 삭제됐어. 왜? 왜 그렇게 삭제됐으면은 삭제했으면은 저기 휴지통에 다 들어있어. 되살리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휴지통이 어디 있어? 아직 다현이가 휴지통이 있어요. 아니 기도 카메라 말고 사진. 사진. 아니 사진에 들어가봐요. 갤러리 갤러리. 빨리 가자요. 빨리 가자. 어디로 가, 어디로? 계속 올라가네. 갤러리, 갤러리. 그 무지개 사진 어디 있어요, 이거? 예. 이거에서. 여기. 앨범. 밑으로 저리. 제가 삭제되는 거. 왜 삭제시키면 안 돼? 삭제시켜서? 다 돌려. 아, 땡큐. 이거는 삭제했다. 맞아, 나중에 삭제해. 그런 것도 집에 가서 생각해. 자, 가자. 이게 다음에 휴지통 속에 들어있다 나연아. 거기서 찾으면 돼. 가자. 그 뭐 춤 연습하는 거야? 가자고. 아니요. 마스크 나연이 안 써. 오, 여기가 나오네. 야, 너무 길어버리는데 다 이거.
우와, 길어 보인다. 내가 찍었어. 야, 나 같이 봐줄래? 같이 집하러 하지 마. 와, 엄청나게 길다. 가자. 저기 너희들 다 지킨다요. 아, 잠깐만. 저 연아. 저 여기서 기다려요. 할아버지, 우리 올라갔다 오자요. 그래? 올라갔다 올게요. 네가 앞에 올라가 찍어줄게. 그 사람이. 도연아, 다음에 우리 그 금화산 갈까? 산에 갈까 나중에? 금화산. 아,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누가 메고 다니네? 나 바꿀래? 여기 봐봐. 어야야야. 빨리 와. 나 아직 안 먹었어. 어떡해? 여기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 끝까지 올라가자. 끝까지 올라가자. 할아버지, 왜 저보다 오늘은 더 빨리 못 걸어요? 예? 이렇게 아니, 빨리 못 걸어요? 걸을 수 있지. 그 동이가 오늘 세게 잘 걷네. 빨리 잘 걸어. 조심해요. 오케이. 할아버지 조심히 와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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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훈이나 우리는 여기서 거기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잖아. 같이 친구로서 잘 지내고 도와주고 군다고. 그런 지가 몇 년이 넘었냐면 70년인가 100년인가 넘어서 저기 탑이 났잖아. 저기 저 탑까지만 갔다 오자. 그래. 에? 빨리 가자요. 뛰어. 천천히 가. 저기 100주년 기념탑일 거야.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탑. 100년이 넘었어. 아, 이리 돌아가 돼. 이쪽으로 돌아서. 와, 이 탑이 하늘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탑 끝이다. 같이 둘이 힘을 합치자고. 그래? 아니야, 여기 돌아가야 돼. 어이, 이쪽으로 와요. 누나들이랑 할머니는 뭐, 안 와버리네. 어? 길이 없다. 얼마나 오래되면 이게 다 부서져. 아, 부서진다, 오래됐어. 이리 와. 도인, 네가 말한 대로 가보자. 길이 없네, 길이. 이리 와. 들어가도 되는데 맞아요? 에? 들어가도 되는데? 아니, 원래는 안 들어갔는데 너무 무우니까. 여기 들어갔다 나오자. 올라가라. 그래. 안 될까? 안 되면 저리 가야 돼. 저리 가서 올라가야 돼. 저기로 가자요. 그럴까? 역시 우리 도인은 바른 사람이야. 멋있어. 예. 아. 사진 찍어주고. 아, 글쎄 말입니다. 얘가 저리 저
올라가다 가니까 안 간대요. 안 된대요. 그거. 그리고 아니 저 밑으로 가서 올라가야 돼. 예, 아니 요리가 갖고 여기 보고 올라고. 야, 한국하고 미국하고 100주년이 넘었대. 그래서 기념으로 이거 세운 거. 예. 맞아요. 가자. 야. 도인이야. 칭찬받았다. 너 때문에 할아버지도 칭찬받고 너도 칭찬받고. 여기 철쭉꽃이라겠지. 흰색 철쭉꽃. 멋있다. 근데 흰색 철쭉인데 약간 연분홍기가 있다요. 꽃에가. 연분홍이. 아, 빨리 가자요. 누가 색소폰 부네? 어떤 할아버지가 색소폰 부나 봐. 우리 메가드까지 보고 갈까? 저 앞에가 메가드 장군 있는데. 아니 싫어요. 메가드 장군 나중에 보자고? 그자 그러면. 아 오늘 메가드 장군 보고 갔어요. 그 메가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그러는 거야. 메가드 장군 없었으면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어.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가 북한 같은지 그런 사람들 집단. 야. 여기 한미 수교. 와, 이렇게요. 저 공중 한가운데가 한 곳으로 모아졌어, 저. 그지요? 우와, 와. 안 쓰러져. 여기 쳐다봐요. 여기 할아버지 카메라 봐봐요. 돈이나 이거요. 한 곳으로 모여있잖아. 저거는, 여거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딱 뭉치자는 뜻이야, 이게요. 여기 봐봐. 여기 옆에서 도인이 올라가서 서봐. 사진 찍어줄게. 올라가. 오케이. 올라가면 안 돼요. 아니요 괜찮아. 이거는 올라가도 돼. 그 사진 찍어줄게. 다 올라갔어. 그래.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딱 손잡은 것처럼 같이. 찍어드려요? 예? 같이 찍어드려요? 아니요. 올라가 얼른. 저기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옆으로 해서 올라가면 돼. 그래. 아이고. 야. 여기요, 요리 가만히 올 수 있는데 저 밑으로 돌아왔어요. 안 된다 그래서. 애들한테 배워야 돼요. 자, 하나, 둘. 우와, 하나, 둘. 됐어. 이리와, 이리. 이리 와봐. 여기 있잖아. 한미 수교 100주년. 한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나라를 돌보고 또 같이 살고 그러자고 다짐했는데 그게 100년이나 지났어. 와, 얼마나 많은 기간이냐. 야, 알았지?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영어로 해줬네. 이거는 저기에 있는 것을 여기 영어로 나타낸 거야. 그럼 1200몇 년이겠네요? 아니요. 1882년에서 1982년까지 해서 이게 100주년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100주년이 훨씬 넘었어. 그죠? 알아. 아, 이거 만든 지가. 만든 지는 오래됐네, 이것도. 이 만든 지가, 이거 탑 세운 지가 1800에서 1900이니까 100년 됐네, 100년. 그렇지 않아? 딱 100년. 100년이네, 빼보니까. 여기에서는 40년. 그렇지, 벌써 40년, 그게 140년 됐네. 오늘에 와서는 대단하다. 정확히 141년. 와, 정확하니 141년. 와. 가자요. 가자. 그러면. 이제 할머니랑 기다리고. 할머니가 기다리는데 잠깐 갔다 올까, 그래도? 저 밑에 가까워. 메가드 장군 동상만 보고 자. 메가드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했다 그랬지? 무슨 상륙작전이라고 너 알아 혹시? 뭐 알아요. 무슨 상륙작전? 아 그거 거기 꼬꼬미에서 나왔는데. 아 잘 기억은 안 나. 여기가 어디야? 우리가 여기가 부천 상륙작전. 아니 부천이 아니라 여기는 부천이 아니고 인천. 그렇지.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맞아 인천 상륙작전. 이야, 다음에는 월미도 와보자. 인천 상륙작전하고 관계가 깊은 섬인데 네가 좋아. 놀이터도 있어. 바이킹도 타고 막 그런 거 막 하는 거 막 빙글빙글 도는 그런 거 타고. 여기야 여기 저거 보이지죠?
똥이나 이라 저 앞에 보여. 저것은 가자, 저. 저 앞에 보여. 얼마, 진짜 얼마 안 돼. 안 보이는데요? 저 시계탑 보이지? 네. 시계탑 뒤에가 있어. 진짜 있어. 응. 할머니들도 저 가지 않아. 그래, 과자 이런 것은 멋있는 게 아니라, 네 눈앞에서 잘 봐봐. 메가드 장군이 어디가 있는 거? 여기 있다. 어? 못 봤어. 어디야, 저, 망원경 들고, 쌍안경 들고, 어디서 뭔 일 있나 살피고 있는 것 같지. 이야, 너 한눈에 알아본다. 저거에 메가드 장군 저 앞에 가서 인사하고 가자. 조금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다 왔어. 모두 다 저까지 갔다가. 자, 마지막 둥이 서. 서 뒤로. 여기 봐. 나봐. 우와. 조금만 더 뒤로 물러볼래, 니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수도. 자, 하나, 둘, 셋. 세워서 한 번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자! 메가드 장군. 자, 가자. 메가드 장군 상을 받지. 메가드 장군이. 가자요. 뭐, 그래, 메가드 장군이 싸운 전쟁이 무슨 전쟁이야? 인천 상륙작전인데, 그때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동족끼리 싸웠어. 그거를 이, 1950년 6월 25일 날 쌓았어. 그래서 그걸 6.25 전쟁, 6.25 동란이라 그래. 그때 우리가 다 망했는데 인천 이쪽 앞바다로 상륙해가지고 북한군을 다 물리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네. 북한군을 다 무찔렀다니까. 어떻게? 중공군도 무찌르고. 어떻게? 예? 함포 사격하고 배 타고 요리 들어온 거야. 야, 여기 여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 앞바다를 보는 거야 이제. 여기가 요거 뭐가치로 보이냐? 빨리 와. 여기 다 왔어 여기. 여기만 서면 돼. 여기나. 여기만 서면 돼. 바다만 보면. 빨리 와. 여기가 바다야.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났던 올미도가 쪄가 보이네. 얘가 뭘 안겠습니까? 할머니가 안 보이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네. 도인아! 김도윤! 여기만 쓰면 돼! 앞바다만 보면 돼! 그러면 거기서 보자! 거기서 보면 바다가 보여, 이쪽 바다! 바다가 보여, 진짜 거기서서! 거기서서 바다 봐. 도희는 지금 할머니가 걱정입니다. 할머니가 안 따라와버리고 누나들도 안 따라오니 걱정되겠죠. 원래는 여기까지 여기 있다가 또 일이 있어서 빨리 가자고 했는데 여기 자유공원에서 메가다 장군성을 보고 갑니다. 저 바다 보이지? 보여 안 보여? 말을 해야지. 보인다기야 가지. 아 그럼 알아보리. 저기 저 보이잖아 바다. 와. 도윤아 인천 앞바다가 보이지? 예 보이지. 아 거기 그 앞바다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메가드 장군이 이 전쟁에 이겨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제 가자. 그만 내려오세요.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오케이. 가자. 앞장서라. 거미 있다. 어? 뭐 있어요? 거미 있었는데. 아, 거미 있어. 자, 인천 앞바다까지 오늘 봤으니까 도인이하고 할아버지는 예, 오늘 100년 수교탑도 보고 다 잘 봤네. 이제 가자. 얼른 가자. 얼른 와. 같이 가요. 할머니하고 누나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앞장서. 무거워. 예, 이리 주세요. 주고 가세요. 얼른 앞장서세요.
얼른 가. 앞장서서 빨리 가자. 우리 도인이는 남자다우게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랑 잘 보고 갑니다. 자, 이제는 부천으로 갑시다. 안녕. 아, 거기 나무가 죽어서 쓰러져 가지고 있었던가 봐. 원래는 세멘트가 있으니까 나무가 못 꺾었죠. 그런데 살아있긴 하다요. 여기 싹이 났잖아. 그지? 살아있긴 한데. 야, 가자. 갑시다.